서초구에서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. 지난 12일 새벽 3시쯤 방배동의 한 건물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또 다음 날인 13일 같은 시간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재활용품 적치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 출동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다행히 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서초소방서는 모두 건물 외벽에 나무 그리고 재활용품 적치장에 쌓여있던 종이박스에 누군가 버린 담뱃불이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아울러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흡연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